먹고 들어갑시다. 볼키아르 둥근 천정지하실. 아, 레벨업 해야지. 14가 올랐으니까 생명 지구 이렇게 찍었으니까 생명 찍을 차례. 생명 찍고 퍽뭐할거 있나? 그 사이에 은신 49면은 이 활로 은신 공격할 시 3배 데미지. 아, 요거 좋다. 석궁으로 3배 데미지면은 굉장히 쏠쏠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 퍽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궁술 퍽을 딱히 지금 찍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데미지만 좀 신경 쓰면 되고, 한손무기도 역시 데미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아직 찍으려면 멀었고. 방패장벽을 하나 더 찍어야 되나? 아낍시다 그냥. 아꼈다가 이런 거 새로운 재밌는 거 많이 해금합시다. 세레나는 왜 은신하고 있지? 저기. Yes. What did you need? I can't wait to see the courtyard again. 자, 어서 안쪽에 뜰을 보러 가자. 왜 똥싸는 자세? 다른 엘더 스크롤에 대한 실마리가 이곳에 있어. 아, 가지고 있어. 택시온 두루마리에 대해 말했어. 뭐 그건 뭔가 드래곤과 관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윈터홀트 대학에 물어봐야 될 거야. 그들은 뭔가 아는 것 같고 더군. 엘더 스크롤을 두 개를 찾아야 돼요. 뭐에 발각이 된 거야? 스키버. 니용 하면서. 우리 댕댕이 되게 세다. 한 번에 그냥 스키버 따위는 물어뜯습니다. 들어가 보죠. 저쪽에도 오래된 수족은 언젠간 냄새가 이 부근에는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해졌었지. 그런 곳이었어. 오래된 수족. 오케이. 와, 3배 데미지 은신 한 큐에. 또 오면은 실패. 죽음의 사냥개. 아, 볼트 아까운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자,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 또한 마리 있네. 괴짝. 트랩 있다. 트랩 있다. 피해야 된다. 락픽. 매직카와 지구력, 무결점 자수정에다가 중급 영혼보석, 그리고 트래피어. 보셨나요? 거기 누구야? 죽음의 사냥개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쪽 사냥개들이 더 세다는 거. 저 밑에는 바가지였고, 이 밑에 뭐 있나? 뭐야? 뱀파이어가 있어요, 어디에? 야생 뱀파이어? 야생 뱀파이어가 공포의 엘프 단검을 들고 휘젓고 있었어. 일지에 대한 파편이 있어요. 뭐지? 왜 여기 야생 뱀파이어겠지? 나는 그들의 빌어먹은 요새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멍청하고 꼴 보기 싫은 녀석들은 내가 지하로 내려가서 그들의 죽음의 사냥개들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복수를 할 것이다. 저기 하르콘 일족이 꼴보기 싫어갖고 지하로 들어가 숨은 다음에 여기서 사냥개들을, 죽음의 사냥개들을 사육하고 있었거든. 있었구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었군요. 멋쟁이네. 좋아. 자, 이래서 죽음의 사냥개들이 이렇게 많았다. 설명. 베테스다식 설명. 어두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위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여기가 저분의 근거지였구만.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 뭔가 열어야 될것 같은 거 있는데 미리 열고. 돈주머니. 여기서 수면도 할수 있고.
주변에 적이 있대요. 광대버섯. 지나가자 댕댕아. 일로 점프해서 이렇게 가버리자. 저 이분들 여기서 왼쪽으로 가. 이건 아버지가 훨씬 더 심한 강곽증에 시달렸을 때 설치해둔. 어 잠깐 뭐야 뭐야. 해골 해골 치고 불타버려라. 해골. 원래 횃불 안 휘두르고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갖고 이번엔 써야겠다 진짜. 여기 뭔가 함정방각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 함정방각이지 약간?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기 해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옛날에 누가 갔다가 죽은거지. 그리고 그게 해골이 돼서 일어난거야.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다. 오른쪽을 가보겠어. 말 안 들어. 어, 여기 각종 덫이. 스키버, 스키버. 스키버쯤이야. 각종 덫이 있고, 아니 끝이네요. 함정방의 끝. 그냥 빠지면 일로 오라는 그런 거였네. 자, 이제 NPC가 하는 말 듣겠습니다. 여기도 나름 가시방인데. 좋았어. 열전 달리는 일을. 죽음의 사냥개 불태워. 죽음의 사냥개. 사냥개 겁나 많아 여기. 엄청 사육해놨어 아까 그 쿠데타 준비하던 그 야생 뱀파이어가. 뭐가 날아다니고 난리도 났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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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왜 죽을 뻔하지? 치유 마시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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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아아 너 우리 애들이 우리 개랑 똑같이 생겨갖고요 함부로 때릴 수가 없네. 세레나스 해골 일어났고. 또 가봅시다. 질병 치료의 묘약. 하찮은 치유의 묘약. 동상거미 독액. 그리고 독. 어 이런거 독같은거 얻었고. 여기 어 뭐를 하고 있었지? 거의 막 완전히 하반신을 다 먹었네. 사냥개들을 이런식으로 키웠네. 아 하반신을 다 물어뜯어갖고 뼈도 못추렸네. 안타깝다. 자 자유롭게 보내줍시다. 박살. 어 뭔가 지저분한데. 찢어 찢어. 숙련괴짝. 요것쯤은 이제 실패. 적당히 시도를 통해서 입질이 오면은 입질이 오면은 이건 아 실패. 너무 많이 갔구나. 이쯤이었구나. 한 번에 크 멋있게. 골드 매지카 치유 통가죽 필요 없고 사파이어 비취 머리띠. 아 비싸 보여. 가져가야지. 여기가 그러면 입구겠죠? 어우 거미줄이 이렇게 가득해. 그러면은 여기 저기 왕거미가 또 사는 덴가? 아 왕거미 깍꿍 바로 등장. 불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동상거미 거대 동상거미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자 거대 동상거미는 이제 우리 할배어 그리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작투더 동하면은. 어 아까 그쪽 길 열렸다. 아 여기는 그냥 길 여는 데였어. 다시 돌아가야 돼. 이쪽이었죠? 요렇게 열어서 가는 거지.
꼈어 꼈어. 아이 가무르. 아이 집으로 돌려보낼까 그냥. 어 볼키르의 안뜰로 갑니다. 볼키하르에 도시내 상원에 있는 중. 아 너무 빨라. 이제 안뜰에도 도착했어. 오 이런. 왜 뭔 일인가. 왜 그런가. 오 이런이라니. 여기가 안뜰이에요. 볼키하르 성에.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든 게 무너졌어. 이곳 전체가 죽은 것 같아. 수세기 만에 우리가 발을 처음 들여놓는 것 같은데. 그랬구나. 이 성은 거대한 회랑으로 가는 길이었어. 아무래도 아버지가 봉인해버린 것 같군. 알긴 아는구나 아버지가. 난 저녁 식사 후 이곳을 산책하곤 했어. 한때는 아름다웠지. 여긴 어머니의 정원이었어. 그 한 명의 장인이 수백 년간 관리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알아? 아 어머니가 수백 년 동안 죽지 않고 관리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원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건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여기 다 그냥 밤 그늘 꽃만 다 폈네. 싸늘한 거. 뭘 발견한 겐가? 이 원령 문자반은 뭔가 이상하군. 문양들 몇 개가 사라지고 문자 표시도 삐뚤어져 있어. 난 저 문양들을 떼어낼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어머니가 이걸로 어떤 암시를 주려는 걸까? 어 원령 문자반을 이걸 떼어낼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를 막 붙일 수가 있다고? 없어진 문장 놓아두기? 아니 그렇다면 놓아두기라면 뭐를 놓아둔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지도 않은데 뭘 넣어도. 뭔가 이런 그 문자들이 문자를 문자판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거를 빼서 어디다가 숨겨놨다는 건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뽑아다가 가면 되나? 우리가 일로 들어왔나? 아니고요. 북쪽탑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좀 새로운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해야 되니까 돌아가자. 태양빛에 피가 끓어오른 뉴아. 아 여기 떨어져 있네요. 초승달의 문장이 있고. 세라나의 어머니가 튀시면서 빤런 하시면서 저 문자판을 막 빼놨어. 우리가 일로 들어왔었죠. 둥근 천정 지하실로. 그럼 이쪽에도 또 가는 길이 또 하나 있구나. 이 공간은 뭐지? 동쪽 탑. 이렇게 가는 길이 루트가 많네요. 저 그러면 저 원령 문자판을 여러 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에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있는 건가? 어? 여기 물속에 하나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반달의 문장. 아까 문자판이 세 개가 없지 않았나요? 3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껴보자.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자 반달이 어디지? 반달이 여기가. 아 여기 잠깐만요. 순서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진짜 이상하네. 초승이랑 금음이랑 저 구분 못하니까 이해해주세요. 초승스러운 거랑 반달이랑 좀 차고. 그럼 여기는 풀몬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문장. 아 내가 맞출 필요가 없구나. 그냥 저기 막 클릭하면 되는구나. 정말로 이 원령 문자반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여기 놓고 두 장을 더 찾아야 되나? 아 여기 아예 비었고. 아 여기는 해가 안, 아 예, 저기 달이 안 보일 때. 카피 카피. 이쪽은 그거여야 되는데 풀문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커지다가. 아무튼 하나를 더 찾아야 됩니다. 되게 해놨겠죠. 어디를 안 봤지? 한 바퀴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서른 아니라 힘드네요. 얍. 이런
퍼즐도 아닌 노가다식 레벨 디자인이라니. 설마 막 나무 위에 걸쳐놓고 이런 건 아니겠지. 상식을 파괴하는. 아, 이 정원. 어머니가 정원 관리했다고 했으니까 이 정원 어디 막 풀숲에 박혀있을 수도 있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세레나가 한 번씩 그 둘러봤던 거길 그 자리들을 둘러보면 되는 거였나? 아, 어쩐지 시작하자마자 딱 들어와서 여기 한번 가서 보고 저기 한번 가서 보고 저기 한번 가서 보고 뭐 이런 거 하더라. 그랬구만. 노면은 다 찾았죠? 오오오! 움직인다! 관측대가 움직이면서 정말로 이 원령 문자반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렇네. 요 자리가 되게 이상했잖아요.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로 향하니까 문이 열리네. 이런 갱도에 들어가본 적은 없지만 분명 뜰 아래를 통해 탑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우리는 어머니에게 가까워지고 있어. 가자. 그래, 갑시다. 저 탑 위로는 갈 수 없나? 일로 가라니까 일로 갑시다. 볼키아르의 폐허. 요거를 땡기면 동전주머니 챙기고. 어, 뭔가 내부 공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처음 보는데 맞죠? 성이 이쪽 부분에 온 건 처음이야. 조심해. 근처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카피. 여기 소금가루 엄청 많네요. 왜지? 나야 땡큐지만. 이거 뭘 먹은 거야? 왜 사람 뼈가. 그리고 이 수백 년 된 것 같은 조리 냄비는 무엇? 불도 없는데 막 조리가 가능해? 납득할 수 없어. 가자. 어? 저기 딱 봐도 딱 봐도 적들이 지금 누워있는데 쟤네가 일어날 거거든요? 알 것 같아 그냥. 어, 한타에 안 죽네.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한다. 어, 꽤 많다. 그냥 막 들어갔으면 좀 그럴 뻔했네요. 오케이. 은신공격 3배 피해라서. 아, 아까워. 석궁 볼트 하나 날렸다. 좀 약해보이는 이 녀석 먼저 잡고. 이 녀석 좀 세보여요. 약간 한 번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응, 아니야. 자, 됐고. 갑자기 불이 밝아졌어요. 무슨. 어, 한 명 일어났다. 아니, 한 명은 내가 놓쳤네. 석궁 볼트 아끼자. 고대 노르드의 전투 도끼. 뭐 딱히 루팅할 대단한 아이템은 없을 것 같고. 석궁 볼트라도 혹시 하나 두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지구력의 묘약은 좋아. 요건 언젠간 써야 돼. 고대 노르드의 제품 가고 위로 가는 거겠죠?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이게 진행할수록 불이 켜지는 구간이 많네. 잠깐, 나 돌도끼 들었는데 왜 그래픽이 표시가 안 돼? 어, 가고일 나왔어요, 가고일. 툭 쳐서 무너뜨리고. 자, 세레나 어딨지? 잠깐만. 어디서 나타난 거냐? 자, 동료들과 함께 손쉽게 처리를 해봅시다. 툭 쳐서. 아, 바로 제. 아, 역시 세레나. 가고일은 역시 마법인가? 체력은, 저기 방어력은 높고 물리는. 그리고 이런 광물들이 나와요, 가고일을 잡으면. 요것도 특이 포인트. 가고일이 여기서 일어났고.
좌우로 길이 갈리는데요. 좌는 막혔고 이렇게 허무하게 막다니. 우로 가서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잠입 잠입. 어 저기 해골. 어 뭔가 피 빠는데? 아 세라나가 빨고 있구나. 툭 쳐서 무너뜨리고 해골찜이야. 숙련 등급에 잠긴 문. 숙련 문. 어, 이쪽이다. 크, 한 번에 아 촉. 뽀록. 술병. 술병? 술병이 이런 디자인이 있어? 어 레어한 술이구만. 가져가야지. 이 부근이야 분명해. 나이스 락픽도 이득 봤고요. 이 부근인 게 분명해. 어? 세라나 무기 자기가 그걸로 바꿨다. 아 내가 저번에 죽긴 했지 참. 덩가드 도끼로 바꿨다. 뱀파이어 퇴치하는데 특화된 도끼로. 또 가봅시다. 불들이 막 이렇게 켜져요. 저쪽에도 위험요소가 해골이 버티고 있는 거 딱 걸렸고요. 체업! 해골한테 석궁을 맞추는 이 전륜의 실력. 이런 거 이제 집어가기도 귀찮다. 비싼 거, 진짜 비싼 거, 사파이어 이런 것만 가져. 오, 아, 아 저거일 것 같다 했는데 딱이네. 딱 오케이. 퉁치고, 퉁치고, 한손 무기 스킬 이제 50. 퉁치고, 빡, 빡, 퉁치고, 빡, 빡. 아, 좋아. 가고일 처음 싸웠을 때보다 아 세라나 빨인가? 하나도 안 무섭네. 어, 저 위에 저기 한 명 있네요. 이제 내려오겠지 쟤는. 여기는 막혔고 이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일로 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뭔가 서재 같은 게 있습니다. 훼손된 책 에이드라와 데이드라. 불꽃 폭풍의 두루마리. 어 비싸. 집어가고 종이 두루마리 등등등. 혼합 부대 전술 류트. 아 이렇게 요런 골방에서 혼자 이제 뭐 책도 읽고 집필도 하고 하다가 또 심심하면은 악기도 연주하고 이러면서 멘탈을 회복하고. 아 진짜 멋진 삶인데? 아, 나도 저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없고 저한테 류트는 게임이 멘탈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툭 쳐서 무너뜨리고 툭 쳐서 무너뜨리고. 해골찜이야. 여기도 빈방. 일로 왔고 저기 해골들도 있고. 그냥 해골 밭이네요. 여기 뭐 다른 거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서 툭 쳐서 팍 팍 툭 쳐서 팍 팍 툭 쳐서 팍 팍 툭 툭 쳐서. 어 저기 저기 뒤에 가고일 있는데. 뒤에 가고일 저거 일어날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아 이거 사슬 당기기구나. 작동함. 아 작동하니까 일어났어. 툭 쳐서 팍 팍 툭 쳐서 팍 팍 툭 쳐서
팍, 팍, 툭 쳐서 팍, 팍 한 다음에 스태미나 포션을 여기서 하나 마시는 거지. 하찮은 지구력. 또 툭 쳐서 팍, 팍, 툭 쳐서 팍, 팍. 오우, 이게 갑자기 얼굴을. 근데 우리 할배 뱀파이어 되더니 약간 성질도 이제 나오시는. 우리가 뭔가를 당겼으니까 이쪽을 열었겠죠? 이쪽을 연 게 아니라 뭔가 아무튼 진행 방향이 열린 것 같은데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야 하나? 오, 또 가골. 아, 뱀파이어들은 참 성이 크구만. 어우, 좋겠어. 그냥 나는 저기 스카이림에서 제일 부자는 머머리 우드엘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성류석 자수정. 아, 갑집니다. 전문 등급의 잠긴 문 풀어주지. 어, 약간 입질 온 것 같은데? 그죠? 크으, 운 좋았다. 어, 여기, 잠깐만. 여기를 당기면은 일로 가는 거고. 어, 저기 누가 일어났는데? 무시하고, 난 일로 가봐야지. 여기에 뭔가 우리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어, 이제 일단은 병기 창고인 것 같아요. 각종 무기들이 다 있고. 어, 여기 마법 무기도 있다. 이삭 줍기에 드워프 전투도끼. 그 다음에 포션들도 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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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인도 오랜만에 마셔야지. 순한 와인, 힘의 물약, 순한 와인. 여기는 책 서점이고, 여기 뭐 당기면 또 이게 열리겠죠? 일로 가면은, 아, 아까처럼 저렇게 정면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면은 아까랑 똑같은 회당인 것 같은데 암살각 짤 수 있게 만든 루트구나. 아, 그렇지. 도둑들도 플레이할 수 있게 베테스타식 디자인.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든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일로 왔고요. 여기에 어? 이게 어느 신이었지? 이것도 어떤 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우리 저기 모르탈 갈 때 그때 가는 길에 있지 않았나? 괴짝. 나이스. 찬짱. 6골드. 저기 한 명 또 지나가고 있는데. 저놈은 제압하고. 아, 저 다리를 건너가야지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제 알겠다. 요 다리가 아니라 요 다리를 건너가야지만 어찌되었든 진행을 할 수 있게 고안된 레벨이네요. 갑시다. 문을 열고 여기 또 저기 있을지 모르니 조심조심. 아우, 어지러워. 성이 되게 크긴 한데 어, 되게 이제 제한된 공간에 알차게 꼬불꼬불 길을 만들어 놔갖고 그 레벨 길이는 긴데 어지럽네요. 자꾸 턴을 해야 돼갖고. 어?
피에 굶주릴수록 뱀파이어의 힘이 피에 굶주려졌어요. 위쪽엔 더 없겠지? 여긴 것 같군요. 어, 여기 또 가고일 있다. 가고일 두 마리, 두 마리 나올 각이고, 은신 중간인 거 보니까 주변에 적 있고, 뒤에 세라나 따라오는 거 확인했고, 가고일 세 마리 각, 어, 여기 약간 이제 보스전 각인가? 도끼를 꺼내들고, 이 상태에서 석궁으로 쏴버리면은 혹시 선빵 날릴 수 있나? 어, 제가 네 마리 각인데요? 한 마리 더 있구나. 선빵 날릴 수 있나? 안 돼, 안 돼. 이건 지금은 돌 상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데미지 입힐 수 없어. 그러면은, 어, 저 위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저, 아, 저건 석상인 것 같고. 요럴 때. 요럴 때 뱀파이어 군주 한번 써줘야지. 왠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미리 써주고, 우리가 가고일을 소환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수화 대 너희 수화. 이걸 여기 멀리 던지면은 적들도 트리거? 아, 트리거. 오케이. 한 마리 나왔고. 자, 가고일 대 가고일 간다! 가자! 가고일 두 마리. 아, 다 나오는 건 아니구나, 가고일들이. 가고일도 피흡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해봐야지 그래도. 가고일도 피흡되나? 가고일도 피흡. 어, 뒤에 한 마리 더 일어났고요. 가고일 가그 나이스. 아, 우리 가고일 선 좋네. 세 마리였는데 가볍게 피흡. 아, 우리 가고일이 졌다. 요때 우리 가고일 다시 한 마리 또 영창.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뱀파이어 군주? 아, 요거. 밸런스 파괴 주범. 다시 돌아가자. 스카이림 오래 하면 왜 이렇게 튕김? 어, 튕기나요? 튕기십니까? 지금 보실 때? 영상이 뚝뚝 끊기나요? 튕긴다는 게? 어, 스카이림은 오래 하면은 컴퓨터가 힘들어하나? 자, 오늘 요 성의 끝자락까지만이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의 비밀을 밝힙시다. 조금 참고